정부는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물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은퇴자 같은 경우는 보유세 부담뿐 아니라 여러 부담이 한꺼번에 겹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. 이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공시가격이 100억 원 넘게 오른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은 올해 최소 6천여만 원의 보유세가 더 부과됩니다. 하지만 서울 단독주택 열의 여덟은 이런 저택이 아니라 고령의 집주인이 세입자 월세 소득에 의존하며 사는 다가구 주택입니다. 뭐 세금세 같은 많이 올랐어요. 우리 임대 계속 주다가 지금 왔는데 안 주고. 서울 강남구의 이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9%나 올랐습니다. 지난해보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90여만 원 더 내게 됩니다. 12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공시가격이 93% 오르는 서울 연남동 주택 보유세는 339만 원에서 509만 원으로 오릅니다. 상한선 때문에 올해는 50%만 오르지만 내년부터는 공시가 상승이 없어도 결국 보유세는 1,100여만 원까지 치솟습니다. 특정 지역에 많이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다 투기꾼이었느냐. 상당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수십 년 이상 살면서 뭐 고령화가 되었거나. 올해 공시가격 이의제기 접수 건수는 1,599건으로 지난해 비해 70% 이상 늘었습니다. 정부는 1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해주고 복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수급자는 지원을 연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